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폴리미드 필름, 이 PI 필름 전문 업체로 2014년도부터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미드, 이 PI 필름이 가격 인상에 따라서 마진 개선이 충분히 되고 있고, 원부재료 가격을 이제 일부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꾸준히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부재료 또한 이제 재활용 확대를 통해서 이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IT 기기에 전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로 개별 이제 모멘텀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경북 구미의 신규 생산 시설 증설 중에 있고요. 지속적인 신사업 확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 자동차 EV향 필름, PI 필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5G 이제 스마트폰 침투 확대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내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내려왔을 때 잡아보는 게 유효한 이제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 시장과 함께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구간은 지금 바닥을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생산 능력 확대, 이 기대감 속에서 꾸준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 보시면은 이 하단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땅바닥 위치에서 한번 이 라인대에서 매수하기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 박스권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하단 중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목표 두고 가져가셔도 정말 좋은 종목인데 시장인 만큼 조금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들여서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6,500원 일단은 제시를 해드립니다. 과거에 최근에 일단은 맞고 떨어졌던 부분에서 단기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6,500원에서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입니다. 이후에 또 매물이 좀 쌓여있는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놓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이 라인대에서는 비중을 좀 더 남겨놓고 6만 5천 원, 7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 지지를 해줬던 구간에 짧게 4만 4천 원 제시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PI 첨단 소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